나주 산림연구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나주 산림연구소의 이 분위기와 그리고 식산 정상의 분위기 또한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산림연구소 입구에 들어서면 처음 맞이하는 길은 이 메테사카이역을 저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메테사카이역의 사이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팽나무와 소나무의 분위기 또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 나주 산림연구원을 둘러보다 보니 어렸을 적 추억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산림연구원에 자주 소풍을 와서 보물 찾기도 하고요. 김밥도 까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느낌이 드는 게 참 기분이 오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Had me in your possession. Had you swimming inside my affection. But with you I came second. So I cut off the connection. And now you're calling me. Holding your heart there inside your hands. You say I'm where you wanna be. But you're out of chances. No, you don't get to come back. Crying over the love that you had.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Hold on to what you have. No, you don't get to show up. Teary-eyed saying I'm all you want. Maybe nice try, maybe next time. You won't sleep on a good love. Keep on talking but I'm already gone. You had your shot but you went about it all wrong. Tried to pull you in close, eyes were locked on your phone. Now you're sour. I'm moving on. Oh, you're showing up at my door. Holding your
산림연구원 본관에 올라오니 맞은편에는 나주 혁신도시의 전경 또한 펼쳐져 있습니다. 잘 정돈된 나무와 숲길을 따라 지저귀는 이 자연의 새소리가 참 마음의 안정감을 선물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햇빛의 이 분위기와 느낌 또한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산림연구원의 본관을 지나 숲길을 올라가다 보면 나주의 식산을 오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나주의 식산의 정상의 분위기를 한번 같이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의 정상까지 300m 남은 지점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올라온 식산의 탐방로 같은 경우는 계단길로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정돈이 되어 있어 산행하기 좋은 등산로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용한 숲길을 산행할 수 있어 참 기분 좋은 등산로인 것 같습니다. 식산 정상에 도착하였습니다.
정상에 도착을 해보니 이 전면에는 라주 혁신도시 전망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고요. 아래에는 저희가 방문했던 산림연구소의 전망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에는 영암, 세지의 전망이 확 눈에 들어오고요. 맞은편에는 남평, 광주, 그리고 어렴풋이 무등산의 전망 또한 저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이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잘 정리정돈된 등산로와 상체로로 참 기분 좋게 산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림연구소에서 나주식산의 정상까지는 2.5km 정도의 산책로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왕복 5km 내외 상책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산 정상에 올라와 보니 다양한 전경과 전망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어 참 다시 한번 오고 싶단 마음마저 드는 산행이었던 것 같습니다.